네, 어머니,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자, 우리 그죠? 우리 여름에 지금 날씨가 좀 많이 그죠? 더워졌죠? 예. 우리가 여유가 되신다면 뭐 이렇게 그죠? 산도 좋으시고 바다도 좋으시고 이렇게 또 힐링을 또 하시면 우리 여름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여름을 또잘 이렇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는요, 제가 그 도라지 타령을 해서 또 천천히 설명도 드렸고, 우리 또 음악에 넣어서 많이 또 복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 뱃노래에 맞춰서, 뱃노래 작품에 맞춰서 우리 또 설명 좀 들어가고요. 또 우리 뱃노래를 작품을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그 동작마다 그런 묘미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설명을 좀 들어가고요.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또 뱃노래 또 흥겹게 즐겁게 우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뱃노래 또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이 처음에 잠깐 전주가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조금만 해서 이렇게 그렇죠. 뭐 팔을 한요 정도 할까요? 자, 해서 그냥 한번 앉아주고 제자리에서요. 또 전주가 앞에 나오며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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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작을 작게 해서 우리 리듬만, 그렇죠? 리듬만 좀 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끝나면 바로 음악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약간, 자, 오른쪽, 오른손 사선 앞으로 일단 발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네 박자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같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 그렇죠. 자, 어렵지 않죠? 우리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바꿔주면서 교차하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죠. 한 번씩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하나, 아, 둘, 셋, 넷. 그렇죠. 자, 네 번 오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요. 자, 뒤로 네 번을 나가야 되는데요. 어느 발부터 나가느냐. 이렇게 마지막에 왼발이 왔어요. 그러면 이 왼발부터 해서 하나, 뒷걸음이죠, 그죠? 뒷걸음질 치면서 둘, 셋, 넷 하고 네 번째는 정면으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 아, 둘, 셋, 넷. 자, 그 다음 뒤로요. 뒷걸음 할 때는 어느 발부터? 왼발부터. 왼발부터 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왼발 한 번, 그 다음 오른발. 그렇죠. 세 번 왔어요.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정면으로 봐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왼발부터 하나, 둘, 같이 하고 있죠? 셋,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정면으로 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자,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왔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와서 정면, 오른발, 정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네 번 나갔다. 그 다음 뒷걸음칠 쳐서 네 번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 한번 해볼게요. 반대는 왼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하나, 왼발부터 나가고, 둘, 셋, 넷. 다시.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하나, 아, 둘, 셋, 넷.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더.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왼발, 알, 오른발. 이렇게. 다시 한번 더요. 갑니다. 왼발 가고, 둘, 셋, 넷. 왔으면 마찬가지로 뒷걸음칠 쳐서 네 번을 가야 되죠? 자, 이때요. 중요한 거. 오른발부터. 하나, 아, 둘, 올세번 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딜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왼쪽 가봅시다. 하나, 아, 둘, 올 세, 엔, 네번 왔다. 뒤로, 둘, 올 세, 엔, 정면. 그렇죠. 이렇게 돌아주세요. 네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 왼쪽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왼발부터, 둘, 올 세, 넷, 하나, 아, 뒤로, 둘, 올, 셋, 넷,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일단 다리만 갔다가 뒷걸음칠 오고, 왼쪽 갔다가 뒷걸음 오고, 요거를 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아, 둘, 올, 셋, 넷, 왼발부터, 둘, 올, 셋, 에, 오, 고, 오, 왼발, 둘, 올, 셋, 엔, 넷, 에. 하나, 아, 둘, 올, 셋, 엔, 넷, 에. 됩니까? 이렇게. 자, 한번 더요. 하나, 아, 둘, 올, 셋, 엔, 넷, 에. 하나, 아, 둘, 올, 셋, 에. 정면. 왼발부터, 둘, 올, 셋, 엔, 넷, 에. 오른발, 알도, 올, 셋, 정면. 이렇게. 한번더 하고 팔더 갈게요. 다리가 일단 정확하게 돼야지만이 팔이 또잘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뒤로, 셋, 넷, 정면. 왼발, 둘, 올, 셋, 넷, 넷. 오른발 가고 와서 정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팔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실 때요. 자,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서 축을 만드세요.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요 정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낮아요. 축을 조금 해서 잘 세워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른발이 나갔어요. 자, 이렇게 왼손이 앞 한번 오세요. 오른발 나갈 때 하나, 앞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왼발 나갈 때 팔을 뒤로 두, 세, 엔, 넷, 엣. 이렇게 다시 가볼게요. 자, 축을 만들어 주시고요. 갑니다. 하나, 아, 두, 올, 세, 엔, 넷, 엣. 이렇게. 마지막에 뒤로 갑니다. 한번 천천히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두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이렇게 왔으면 이제 뒤로 갈 때는 또 왼발부터 가야 되잖아요. 왼발 갈때 팔이 앞으로 오고. 하나. 같이 해봐요. 천천히. 둘. 셋.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번째는 다시 한번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했다. 정면 보고 내려주고. 그렇죠. 자, 한번 더. 하나, 아, 둘, 셋, 넷, 넷. 하나, 아, 두, 올, 셋, 엔, 내리고, 요렇게. 자, 오른쪽 한번더 가봐요. 하나, 같이. 둘, 셋, 넷.
네, 뒤로 왔다 가면서 또 팔이, 팔을 한 번씩 바꿔주시면 돼요. 세우고, 내리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도 마찬가지. 45도 털어주시고요. 자, 왼팔이 어떻게 돼야? 축이 돼야 돼요. 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왼팔부터 가볼게요. 하나, 아, 둘, 울, 셋, 엔, 넷, 엣. 하나, 아, 둘, 울, 셋, 엔, 내리고. 그렇죠. 자, 왼쪽 다시 축 해주시고 갑니다. 하나, 앞에 한 번, 둘, 같이 해요. 셋, 넷, 엣, 하나, 둘, 셋, 내리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갔다가 뒤로 돌아오고, 왼쪽 갔다가 뒤로 돌아오고, 같이 팔다리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아, 둘, 울, 셋, 넷, 하나, 아, 둘, 울, 셋, 내리고, 하나, 같이, 둘, 천천히 따라 하세요. 셋, 넷, 엣, 하나, 둘, 울, 셋, 엣, 내리고, 그렇죠. 다시, 하나, 아, 둘, 울, 셋, 엔, 넷, 엣. 하나, 아, 둘, 울, 셋, 엔, 내리고. 오, 왼쪽으로, 둘, 울, 셋, 엔, 갔다가, 하나, 둘, 울, 셋, 내리고. 그렇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 동작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선 앞으로. 오른발을 내면서 쭉 팔을 쭉 밀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젖히면 동작도 작고 운동량도 작아요. 밑에서부터 해서 크게 올라가서 젖혀봐. 아, 요거 하나만 해줘도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노젓기입니다. 그죠? 뱃노래니까 우리 노를 좀 저어봐요. 이렇게 흥, 따, 따, 젖 치고 쿵따따 젖히고 두번두 번을 젖혀줄게요. 자, 요때 액센트 그어쿵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젖는 것보다는 쿵 해서 젖히고 쿵 해서 젖히고 반대도 젖히고 쿵 해서 젖히고 정면으로 와서 두번 해주고. 자, 그러니까요. 자, 오른쪽으로 노젓기를 두번 해주시고요. 또 왼쪽으로도 두번 하고, 마지막에는 오른발을 내서 정면에서 노젓기 두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 노젓기 두 번, 왼쪽 노젓기 두 번, 정면에서 두 번.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저었어요. 쿵 가서 두 번. 왼쪽으로 크게 저어요. 밑에서 요것만 잘해줘도 엄마 운동. 정면에서 한번 저어주고 쭉. 저어주고. 그렇죠.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그죠? 사선으로 오른쪽 가서 뒤로 오고 또 왼쪽 가서 뒤로 오고. 그 다음에 노를 두번 오른쪽 두번 저어주고 왼쪽 노젓기 두번 저어주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노젓기 두 번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요 동작을 지금까지 한 동작을 한번더 반복하도록 할게요. 반복하면 됩니다. 동작은 똑같거든요. 노젓기 이제 마지막에 정면에서 두 번을 맞췄어요. 맞췄으면 바로 또 아까 한 것처럼 하나, 아, 둘, 올, 셋. 넷, 엣, 하나, 아, 두, 울, 셋, 내리고, 반대, 아, 두, 울, 셋, 넷, 엣, 다섯,
들어 가서 내리고 여적기를 아, 툭 뻔해 주고 왼쪽으로 쭉 해서 해 주고 오 정면에서 다 아 해줘요. 그렇죠. 자, 요거를 처음에 한번 했고요. 또 어떻게 반복을 해서 한번 했어요. 그러면 두 번을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을 하시고 나면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느리면서 약간 정적인 음악이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템포의 동적인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적인 음악이 나오면 우리도, 우리 몸도, 우리 작품도 좀 역동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동적인 거, 활기찬 거, 생동감 있는 동작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노를 두 번 저었습니다. 이제 빠른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손 허리 해주셔도 되고요. 뭐 위에 티를 입으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자, 여덟 번 가는데요. 하나,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발을. 이때 몸을 살짝 정면에서 살짝 틀어줘. 비켜주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자, 다리를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둘, 마찬가지 들고 셋, 넷 들고 다섯, 여섯, 몸만 틀어주세요. 일곱, 살짝 틀어주고 여덟. 그렇죠. 요 동작을 가지고요. 여덟 번 들어갑니다. 자, 요 동작 할 때요. 살짝 살짝 뛰어주셔도 상관없고요. 뛰는 게 무릎 관절이나 너무 또 숨이 차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뛰지 마시고요. 그냥 뽐새만. 오! 그 대신에 어때요? 뽐새를 요렇게, 요렇게 내어주시면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모습도 예쁘고, 동작도 멋있어요. 그죠? 자,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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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주셔도 되고, 그냥 나는 힘들어, 다리만 할래 하시는 분은 요렇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하기 쉽게 다리가 일단 무슨 발?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해서 우리 여덟 번 들어가는 거 천천히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됐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일단 손부터 한번 해봐요. 여덟 됐어요. 다음 동작을 위해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이게 한 동작이 늦어요. 했으면 바로 놓고 하나, 박수, 박수부터 하나 들고, 그렇죠. 다시 치고, 박수를 한번 쳐요. 치고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주는데요. 치고 나서 왼팔을 위로 해서 손바닥이 천정 가게, 하늘 보게 만들고요. 오른팔은 이렇게, 이 손등 있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손등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손등. 요거는 왼손인 손바닥이 하늘 보게끔 하시고, 오른팔은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쳐버리면 어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작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아요. 어떻게? 치고 짠! 요 라인이 나오도록, 요 선이 나오도록. 자, 일단 다리는 두고요. 팔말도 해봅시다. 치고 한 번 들어줘. 그다음에 치고 두 번. 팔을 크게 쓰세요. 크게. 자, 이때도 두 번째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 이 손바닥이 하늘. 천정 보고 왼손인 어떻게? 손등이 앞쪽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요것만 일단 해볼게요. 치고 들어주고 박수하고 들고
박수 들고 어 들고 들고 박수 들고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으면 바로 놓으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왼손이 먼저 올라가요. 자, 이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모양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선이 중요하겠죠. 자, 고개는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치고는 먼저 오른쪽 이렇게 해서 볼게요. 약간 너무 이렇게 들면 힘드니까 살짝만 해서 약간 이렇게 고개가 약간 기울여주세요. 그래, 요 손이 예뻐요. 그 다음에 또 치고, 마찬가지. 그렇죠. 어깨 있는 너머로 해서 이렇게 보고, 또, 요 모양, 고개라도, 요렇게 좀, 그냥 정면 보는 것보다는 살짝, 요렇게 해주시면 선이 나요. 그렇죠. 고개도, 이왕이면, 같이, 딴, 딴, 하나, 아, 둘, 고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고개 기어뚱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그렇죠. 오케이. 자, 이때 다리는요 이렇게 쉽게 합시다. 쉽게 어떻게? 우리 어때요? 어때요? 이거 뭐죠? 제기차기, 제기차기. 우리 제기 많이 타셨죠, 그죠? 오른발도 마찬가지로. 제기차는 내가 제기를 찬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제기 차주고 반대, 반대하면 차주고 셋, 그렇죠. 제기차는 다리로 할게요.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여덟. 자, 우리 앞동작 하나, 둘, 셋, 몸 털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다. 빨리 내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들어갈 때 무조건 여기에 나와줘야 돼요. 왼 다리가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손이 좀 나오도록 하시면 훨씬 예쁘실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두 번째 여덟 박자. 일곱, 어떻게? 여덟. 여덟 됐어요. 자, 그 다음 동작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다리만 해볼게요. 쿵따, 쿵따.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대로 옆으로 가요. 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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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왼발 덜어줍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쿵따, 따, 쿵따. 이렇게 한 번 더. 그대로 자기 오른쪽 옆으로 가세요. 따, 따, 쿵따. 이렇게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 따, 따, 쿵, 따. 왼발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왼다리 놓으면서 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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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 쿵, 따, 따, 쿵, 따. 따단, 딴, 딴. 네 번. 쿵, 따, 따, 다섯. 쿵, 따, 쿵, 따. 여섯. 쿵, 따, 쿵, 따. 일곱. 쿵, 따, 쿵, 따. 여덟. 그렇죠. 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하기 쉽도록 이렇게 여덟 박자만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리 드는 것도 여덟 번. 박수 치면서 하는 것도 여덟 번. 그리고 옆으로 방금 스텝 가는 것도 여덟 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옆으로 가는 거 팔도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쿵, 따, 따, 따. 가는데요. 보세요. 팔이. 쿵, 따, 따, 따. 낮아요. 쿵, 따, 따, 따. 높아요. 자, 그대로 이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옆선. 쿵, 따, 따, 따. 쿵, 따. 할 때, 왼다리 들어줄 때 이 팔이 귀에 대듯이 이렇게 해주고, 오른팔이 쳐지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옆으로. 선. 요 선이 나와줘야 돼요. 쿵, 따. 했을 때 요 선. 선이 중요하겠죠, 그죠? 요 모양 갑니다. 쿵 따따따 쿵 따 빰 빠빠 쿵 따 쿵 따따따 쿵 따 고개 쿵 따 쿵 따 쿵 따 딴 딴 따 쿵 따 쿵 따따따 고개라도 기뚱 고개를요. 요때 시선을 요렇게 합시다. 훨씬 더 보기 예쁘고 좋으실 것 같아. 자, 왼다리 들어줄 때 왼손 들어줄 때
왼손쪽으로 아 기우세요 고개를. 자 오른쪽 갔을 때는 이렇게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울어 줄게요. 그렇죠. 다시 갑니다. 금따 따쿵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 잘 들으세요. 쿵따 따쿵따 왔잖아요. 여기서 또 왼팔을 펴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뽐새 모양 예쁘게 하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하면 모양이 미워요. 왔으면 그대로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손을 요거로 이렇게 밀면서 하면 모양도 예쁘고 더 크게 동작하실 수 있어요. 갑니다. 아, 궁따 따궁따 궁따다다 궁따 마찬가지 밀면서 아 궁따 따궁따 빰빠바바 궁빠 궁빠빠 궁빠 따따 따궁따 궁따다다 궁따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자 뱃노래는 뱃노래 또 동작에 따라서 그 묘미가 또 달라졌죠. 그렇죠. 동작 하나하나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흥겹고 즐겁고 재밌어요. 또 동작마다 다 이게 팩트가 또 다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거부터 해서 동적인 동작은 요거부터 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띄워주셔도 되고 그냥 뽐새 다섯 아하 여섯 일곱 여덟 바로 놓고 하나 둘 셋 넷 제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왔어요. 또 바로 옆으로 쿵따 따따 두 번 쿵따 따 세 번 네 번 쿵따 따 다섯 쿵따 따 여섯 일곱 여덟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몰아치는 거 그죠? 세 가지 동작을 배우셨어요. 자 요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음악이 또 나옵니다. 빠른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다른 동작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또 배운 거예요. 우리 세 가지 배우셨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갔다가 어때요? 여덟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또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놓고 오른발 제가 무조건 시작은 오른발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서 바로 하나 또 갑니다. 둘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넷 일곱 그 다음에 놓고 하나 그렇죠 둘 셋 제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쿵, 따, 쿵, 따, 쿵, 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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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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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쿵, 따, 따, 네 번, 따단, 다섯, 쿵, 따, 따, 여섯,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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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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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배운 동작 세 가지가 두 번 반복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고, 마지막에 하고 나서요 다음 동작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를 하고요 원을 그리면서 네 박자 반에 돌아올 거거든요. 다리부터 해볼게요. 하나 아, 둘 셋 넷 찍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몇 번 만에요? 네 박자 만에 오른발부터 갑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올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네 번 만에 자 하나 아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넷 찍고 어렵지 않죠?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해요.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넷 찍고 다시 같이 가봐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아하, 넷, 다시. 하나, 둘, 찍고, 셋, 넷,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같이 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자, 이제 왼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은 됐습니다. 네 번 만에 찍었어요. 자, 왼쪽도 네 번 만에 찍어 올게요. 자, 어떻게? 왼발부터.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넷 장면 오실 수 있죠. 자, 한 번 더. 왼발에서 찍고 또 왼발 나가 왼발부터 아하 오 이제 알았어요. 자, 더 쉴게요. 자, 우리가 오른쪽을 돌 때는 무조건 오른발부터 한번 찍고 또 오른발 찍고 오른발 찍고 오른발 되겠죠? 오른발을 사용해서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다시 오른발 가서 찍고 둘 셋 넷 됐죠? 자, 왼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왼발부터 계속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왼발 찍고 왼발 찍고 가서 찍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 요거를 왼쪽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아하 둘 찍고 셋 찍고 넷 그렇죠. 자, 그러면 약간 좀 빠르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에 되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에 그렇죠. 자, 이제 왼쪽 갑니다. 하나 둘 셋 에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 돌아오고 왼쪽 돌아오고 연결. 하나 둘 셋 에 하나 둘 셋 에 되죠. 한 번 더 시작. 쿵따따쿵따 그렇죠. 자, 다리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 제자리에서 팔 이게 조금 금방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팔을 이렇게 해봐요. 오른팔 이렇게 들어주고 왼팔 들어서 자, 요게 같이 요 오른팔 손등이랑 왼팔 손등이랑 일단 옆으로 밀어. 갈 때 기울여서 밀어. 자, 한번 밀고 당기고 밀고 가져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것만 좀 잘해주세요.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그렇죠.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한 번 더.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요 갔다가 그냥 잘하시든 못하시든 갔다가 온다는 것만 이렇게만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가서 온다는 거 모양 안 예뻐도 되니까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왼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팔. 왼팔도 마찬가지로 왼팔 들어주시고 오른팔 해서 밀어 가져와 밀어 그렇죠. 가져와 밀어 가져와 밀어. 제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너무 잘하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리듬만 밀고 당기고 밀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돌면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갔다가 찍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내리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내리고 그렇죠. 자, 다시 연결. 하나 둘 셋 에 하나 둘 셋 에 이렇게. 자,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에 하나 둘 셋 에 하나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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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자, 되시나요? 천천히 한 번만 더. 하나 둘 가져와서 가고 오고 밀고 갖고 오고 밀고 내리고 왼쪽도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동작 들어갈게요. 자,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쿵, 따. 이렇게 찍어요. 발 스텝. 하나, 둘, 올, 쿵, 따, 따, 쿵, 따. 자, 하나, 둘, 셋, 넷. 왼쪽 들어, 파, 파. 하나, 둘, 셋, 넷, 쿵, 따, 따. 한 번 더. 하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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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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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빰빰빰빰빰 내리면서 빰빰 이렇게 딴딴딴 밑에서 천천히 들어요. 팔을 들어 올려요. 갑니다. 들어서 딴따 요게 나와줘야 돼요. 가다가 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갑니다. 자, 빰빰빰빰빰 들고 이 모양 나오고 그 다음에 빰빰빰빰빰 숙일 때는 완전히 숙여주고 다시 빰빰빰빰빰 쿵따쿵따쿵따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셋, 넷, 쿵, 따, 따, 쿵, 따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쿵, 따 제자리에서 들어주고 여기서 멀리 해서 쭉 이렇게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마치게 됩니다. 다시 가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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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쿵, 따, 리,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오호 크게 여기서부터 크게 해서 쭉 내려와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동작을 그저 그 특색적으로 요 동작은 이렇게, 요 동작은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깊이 있게 드렸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님들이 아, 이 선생님이 요 동작에는 어떤 게 팩트고 요 동작은 어떻게 하라 하더라? 정적으로 하라 하더라? 역동적으로 하라 하더라.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특색 있게 동작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는요. 아, 뭐 요런 동작을 할 때는 좀 몸도 더 그죠? 뭡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곡선을 좀 그리듯이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품마다 배우지만요. 아, 요게 요 춤사위는 요런 또 특징이 있고 아, 요런 맛이 있구나. 여기까지 좀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건 제 좀 욕심인가요? 자, 우선에는, 자, 이제 음악에 넣을 건데요. 자, 동작,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작도 따라 하기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동작 익혀서, 아, 요게 요렇더라까지만 아시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복습할 때 좀 깊이 있게 우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자, 어떻습니까? 자, 음악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예. 자, 요 뱃노래는 요런 맛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저는 잠깐 중간에 노를 젓는 그런 동작이 있었어요. 노젓기를 하면서 뭔가가 이 노를 젓지만 뭔가가 깊은 뭔가가 좀 느껴졌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그죠? 내면적인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 춤을 하지만 이 춤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요거를 저에게 배우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노젓기를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를 젓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면서도 아 나의 깊은 무슨 내면적인 거, 기쁜 거뭐 이런 거 그죠? 또 행복한 거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더 이렇게 힐링이 되시고 더 내면적인 또 감동이 있으셔서 더 이렇게 우리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또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그냥 막 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아, 깊은 뭔가가 아, 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예. 자, 음악 들어가니까 또 정신이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또 중요한 팩트만 몇 가지 좀 짚고요. 우리가 또 음악에 넣어서 한번 또 해보고 우리가 다음번에 또 복습을 하면 되니까 오늘은 제가 또 팩트만 좀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음악에 넣어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노를 저을 때도 처음에는 액센트를 주셔서 뭔가가 끈적하게, 끈적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노를 저으면서 뭔가가 깊은 끈적함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시면서 노를 저어 보시면 훨씬 더좀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 왼쪽도. 처음에 액센트를 주시고 뭔가 올라오면서 끈적하게 뒤로 가져오고 또 깊은 내면에 그렇죠. 깊은 내면 나의 마음 모든 거좀 느끼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가 담겨 있는 아 뭔가가 깊은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노젓기가 끝나면, 우리가 좀 빠른, 그죠? 역동적인 또 형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또 빠르게 하면서 뭔가가 막 이렇게, 음악이 어때요? 또 휘몰아쳐요, 그죠? 아, 이 휘몰아치는 거, 이것도 좀 느끼시면서 우리가, 아, 바쁜 세상 가운데 막또 흘러가잖아요? 예. 네. 좀 휘몰아치는 게 있어도, 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못 띄워주셔도 몸을 좀 틀어서 꼼새를 내주시는 거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여덟 박자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안 띄워도 되는데 내가 요 선을 내서 또 한번 해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박수 치고 시선까지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시선까지 처리해 주시면 너무 이렇게 멋있다는 것을 또좀 느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한 동작을 하더라도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동작을 하시면 훨씬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동작 좀 크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 이거는 신나게 아하 그렇죠. 액센트 주시면서 가시고 액센트. 단단단단 액센트 그렇죠. 가서 액센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요거를 좀 놓칠 수도 있고 한데요. 마찬가지로 또 놓치면 바로 달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맛은 밀어주면서 땡기고 왔다 갔다 그렇죠. 이런 춤 사이가 그죠? 뭔가가 좀 흥겹게 느껴지죠. 요거를 좀 느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까딱까딱 한번 보세요. 어때? 어때요? 뭐, 이상하게 로봇 같죠? 그래서 여기서 묘미를 넣어서, 몸을 조금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서, 좀요 맛을, 요 동작에는, 이런 맛을 좀 느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그렇죠.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뒷부분도 으야, 으야. 이 부분. 밑에서부터 뭔가가 밑에서부터 깊은 무엇을 끌어내는 것처럼, 그죠? 그냥 단순하게 드는 거 하고, 내가 뭔가를 이 몸으로 우리춤을 추면서 뭔가를 끌어내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더, 좀 느낌이 나고 좋으실 것 같아요. 끌어내는 것처럼 찍고, 아래로, 빰빰, 다시, 긍, 따, 따, 단, 따, 긍,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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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따, 쿵 들어줄 때도 길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쭉 들어줘요. 끝까지 위로 갔다. 여기서 작게 오시지 마시고 크게 뭔가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그죠?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고 보고 가고 왔다 가고 하. 그렇죠. 슬로우로 해서 쭉 길게 연결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는 게 많이 캐치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다음번에 또 복습이 들어가니까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행복하신 시간 되시고요. 복되신 날 되세요. 우리 다음에까지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